반갑습니다. 어느덧 14년이 흘렀습니다. 14년이 오기까지 우리 청소년이 힘이 컸죠. 청소년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14회까지 이렇게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중간중간 힘들어도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면 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내년도 이제 15회인데요. 내년 15회에는 정말 초라함을 벗어난 좀 발전하고 좀 거창한 그런 영화제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 청소년 영화제는 단순히 영화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사회 문제, 학교 폭력 왕따, 자살과 예방 치료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목적은 제2의 스필버그 감독을 만들어내자. 이 중에 반드시 제2의 스필버그 감독이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스필버그 감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인공이죠. 이번 영화제 우리 자원활동가 또 청소년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크게 같이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4회에는 사실 작년에 한 7개국 정도가 왔었는데요. 금년에는 중국 분들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멀리 중국에서 오신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국예술가협회 판셔위 회장입니다. 네, 중국예술가협회 부주석이시고요. 조금 전 대전광역시청 20층에서 군 장성 서예작품 전시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투스타시고요. 현역이십니다. 유전승 부주성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중국예술가협회 부비서장입니다. 이양 소개합니다. 다음 중국예술가협회 무석씨 비서장과 부인 소개합니다. 다음 중국예술가협회 산서성 협력처 황교광 주임 소개합니다. 네, 가수십니다. 또 영화 제작자십니다. 또 영화에 직접 출연도 해서 주연도 맡으셨습니다. 장애를 좀 가지셨는데요. 리침 가수 소개합니다. 다음 중국예술가협회 한국협력처 대표입니다. 단진도 대표 소개합니다. 다음 중국예술가협회 한국협력처 부대표 여서호의 소개합니다. 그럼 이제 국내 내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조직위원장을 맡으시고요. 문공회 회장님이신 서종환 조직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 과학문화산업본부 한선희 본부장 소개합니다. 다음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이효정 원장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서령 대전중국위원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대전시당 박희조 사무처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
대전시 의회 박영교 의장님 소개합니다. 다음 대전시 서구의회 홍준기 의원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한청소년 전통호국무술연맹 박서구 총재님 또 중앙여성총재 강진숙님 소개합니다. 일본 본부 회장 조유희나 씨 소개합니다. 기획총괄위원장 윤덕길님 소개합니다. 다음 금강일보 이광희 사장님 소개합니다. 다음 이 자리를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한남대학교 이교식 문과대학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대전예술단체 청년앞에 리현석 회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쇼비즈 엔터테인먼트 그룹 앙드레정 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동부인프라 대표이사시고 저희 부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영문 대표이사님 소개합니다. 한국영화계 프로듀서협회 장태령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다음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 광주지회장이죠. 김영진 회장님 소개합니다. 다음 대제대학교 한류문화산업대학원 강병호 교수님 소개합니다. 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 서울지회장이시며 서울예술대안학교 전금주 이사장님 소개합니다. 학교계총 대전시연합회 박충순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한국영화계 프로듀서협회 이영호 이사님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웅비항공여행사 유재학 부회장님 소개합니다. 대전 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위원회 김용국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생생비전 CEO, CMO 김영미 정락수준 사장님 같이 소개합니다. 다음 한국축제콘텐츠협회 박정호 상임이사님 소개합니다. 네, 방금 전 여러분들 흥겹게 해줬던 공연팀 이끌고셨죠. 서울예술전문학교 연기예술학부 윤병기 학부장님 소개합니다. 네, 열심히 소개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빠지신 분이 있으면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